아니 근데 이것도 이 방방도 인형이 되니까 되게 폭력적으로구나. 초반에 내가 몇 번 들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진지하게 거역자님 방방이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저 형은 약간 일본 야구장 아마 뭐 질문하신 분에게 저희가 뭐 네. 저런 위협을 갈 수는 없고요. 네. 다음 질문이 통과될 때까지 러닝머신에서 뛰시는 거예요. 질문 받기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자 그러면 근데 저희 중에 한 명이 막기사 네.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팬분이 질문해주시는 거 대신 뛰어주셔야지 어떻게 팬분이 아니야 이런 일부러 엿 같은 질문 할 거란 말이야. 그래놓고 네. 우리 뛰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분이 지명한 사람이지만 아 와, 가까운 사람이 그래도 제일 길어. 아 그래 그래. 또 제일 길어. 제일 길고요. 어, 뭘 해도 안 되는. 김명대. 김명대. 수찬 분. 김명대. 김명대. 저 아저씨 수찬이 수찬이었어. 무슨 소리야? 아까 자기 채널 광고할 때는 완전 재밌었는데. 와, 나 최선 진짜 한 번 더듬지를 않네. 저희끼리 방송 경력은 제일 길거든요. 네. 갑자기 발음이 바뀌는 거야. 아나운서가 온 줄 알았어 갑자기. 저분이 20살 무렵부터 별이 빛나는 밤에 하셨잖아요. 모르셨죠?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 아 지역에서? 아,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좋아.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볼 때가 난 좋아. 나한테 등 돌리지 마. 아, 제가 98년, 97년부터 여기 포항 MBC에서 별이빛나는 밤에 시작을 했었고요. 대구 MBC에서 2003년까지 결사함을 진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대구 경북 쪽에서 방송을 시작했고, 거기서 한 뭐 10년 가까이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 20대고, 20대 말에 제가 군대를 갑니다. 다시는 가기 싫었습니다. 야 이제 여기에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다라고 이게 이제 들어가야지. 조용히 해. 1998년 됐네. 네. 저기서 이제 별방을 시작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서울 넘어서 이제 서울 올라가서 방송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낸 사진은 아니야. 아, 거기서 알아서 한 겁니다. 내가 보낸 사진들은 좋은 사진이 많은데 이건 왜 걸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디서 방송하고 있는 걸 누가 캡처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마블요네. 네, 마블요 쪽 있죠? 감사합니다. 아 이거 괜찮네 지금. 네? 그만이래요. 그만이래요. 아 예, 예. 제가 7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용띠입니다. 진짜 별스다 태경이에요. 질문 주세요. 질문. 네. 질문 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러닝머신을 우리 김영경. 뭐라고요? 질문 안 하는. 아 질문 안 하면 계속 뛰는 거예요?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유인대 박사를 계속 살이 쭉 빠져갖고 가겠네. 건강에 도움이 되겠네요. 아,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신 질문도 있을 거예요. 그 좀 갖다 주세요. 그 저기 놀고 있는 직원들 있죠? 팀이 뭐 하고 있죠?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은 어디 오셨습니까? 아, 제일 행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아, 제가 하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뭡니까? 아까 대기실에서 있는데 서민 씨가 엄청 긴장한 거예요. 아까 여기 들어와서 또 물을 잡는데 막 손이 막 떨렸어요. 아, 나 주라이브 먹는 줄 알았어. 아까 왜 그러냐면 막 끊임없이 메이크업도 수정하고 그래서 막 저한테 계속 막 그런 거 너무 떨려.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 대한뉴스의 압도적인 비주얼 원탑인데 사람들이 직접 보는 게 저도 좀 공개 방송은 많이 안 해본 건가? 저는 다스베이다 한번 나가보고 이게 처음이에요. 다스 녹화장에 가본 거 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자리에서 다스베이다 그냥 보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근데 다스베이다는 여러분이 안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다 잘 보이는 게 처음 보다 부러워.
조명이 좀 고급스러운 거 생각하고.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저기 여기 올 때 택시 타고 왔는데. 네. 택시를 보통 불러서 찍지 않습니까? 도착지를. 팟빵 홀로 찍었어요. 오셨어, 택시 기사분이. 그래서 딱 타자마자 팟빵 가냐고. 예.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분이 거기 김호준이 방송하는 데냐. 제가 김호준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방송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개방송이지만 그분이 한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리냐. 네. 김호준 그 새끼. 벌써 새끼. 뭐 이러면서 막 쌍욕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한 5분을 떠드는데 제가 보통 고민을 많이 했죠. 리액션을 해드려? 같이 해드려?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분이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택시 탄 곳에서 여기 팟빵으로까지 오는데 42분이 걸렸고 42분 동안 단 한마디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 그 급하게 내릴 때 아까 그 아마 여기 오신 분 같은데 지금 오셨냐고. 제가 인사를 못했습니다. 아. 혹시 그분 여기 와 계시나요? 여기 앞에 계세요. 아. 네, 제가 그 택시분하고 약간 그런 관계로 하면서 이러면서 내려가지고. 표정이 되게 안 좋았다. 표정이 안 좋았어요. 택시 기사분 잘못 걸리면 진짜 돈 내고 벌 받는 기분. 계속 항상 이어폰 가진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이어폰 가면서. 그리고 근데 택시 기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 자체가 안 걸려요. 이상하잖아. 이 시간에 얘가 어디 가나 이런 거 물어볼 것도 한데 안 물어봐. 아니 어지간한 표원을 주시나 봐. 응? 표원을 주시나 봐. 표원을 주세요. 할 때도 집회관에서 흔들어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냐.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 제가 재밌는 것만 골라보죠. 사전 질문이요? 양지열 변호사님 랩해주세요. 옆에 이쪽에 계신 분이
저거 없으면 정말 성격 많이 더러워졌을 거야. 기분 안 좋을 때마다 저거 보거든. 너무 좋아 진짜. 지금까지 TMS에서 만든 영상은 통틀어서 최고인 것 같아 저게. 저 짓을 시켜놓고 프로그램이 없어진 거. 아니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나름 저 유튜브로 옮겨서 살릴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되게 참 참담한 얘기죠. 방송이 진행자가 못해서 네. PD가 못해서도 아니고 이 와중에 언제나 한장님께서 이만한 분을 웃고 네. 서툴고 있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TBS가 그 첫 방송계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타격 정도가 아니라 이쪽에서 진짜 원하는 대로 됐다 그냥 방송국 하나가 소멸되는 거죠. 어떻게든 이게 나가야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또 대한뉴스는 힘을 내서 계속 뛰겠습니다. 아 됐다. 죽는다고요? 정도는 안 좋아요. 걱정하지. 아, 그렇습니다. 그게 뒤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라고요? 재밌어. 다시 술 취하고 있어. 아저씨! 그러니까 그럼 저희 관청청으로 가요. 뭐 할 거야? 여러분 방송하실 때 너무 조용히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한마디씩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울어볼, 아이 재밌네. 아, 자기 생각 광고 끝나니까 바로 술 취한 아저씨죠. 근데 저기 풀스피드로 제일 빠른 걸로 한 건데 안정적이네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이네. 이 와중에 광고하시는 거 맞아요? 제가 대갈촉 특가 진행 중. 대갈촉 특가 진행. 아, 아. 역시 방송이네. 아. 자 대한민국 더보기를 통해서 되돌아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커피 쏜 돈 두 번만 합치면 저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커피 많이 투자했어요. 원래 4,000원이잖아요 잔당. 제가 이제 잔당을 하나 보내가지고 많이 투자쳐서 저렴하게 뽑았습니다. 지금 광고 시간이야? 아니에요. 긴장할까요? 아니, 텐션 떨어졌으니까 자신감 한번 보고 갑시다. 이 미친놈은 누굽니까? 이게 잘 보면요. 누가 뒤에서 찌른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뒤에서 이렇게 찌른 것 같지 자, 다음 질문 보죠. 하나밖에 없어? 아니,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게 아니라, 네. 이거 빼고 할 것 같았어. 맞아. 공직을 해도 맞아, 맞아. 내 건 제일 의미가 없어. 잘 안 보이지? 다들 요한 들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있고 아까 원래 이제 너한테 준 거 네. 대기실에 놔두고 왔지? 그렇지 그거 하나밖에 아니 왜 지금 인생이 많이 좀 아니 보니까 저 이면지 많이 있더만 뭐 이거 아껴서 모아냈다고 딱히 재밌는 게 없죠? 없어요 왜냐면 저는 대한뉴스를 되게 좋은 댓글이 왔습니다 뭡니까? 네. 정윤미 씨께서 네. 질문은 없고요. 김 박사님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인들의 현주소입니다. 다들 작품이야. 자, 정윤미 씨 어디 계세요? 김 박사님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니요. 마이크 드려. 김 박사님 세 한마디 해주세요. 맞아요. 음악 잔다고 아이슬링으로 깔아주세요. 자, 잠깐 원샷 좀 하세요. 원샷. 카메라 원샷 좀 하고 원샷. 전 세계로 나가니까. 다시는 대한민국을 안 보실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네. 지금
정수리가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아니, 저를 좋아하신다고 저를 대접하듯이 그 제가 조금... 아, 이거 아니죠. 김 박사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는데
지우들 만나서. 아~ 그 형이랑 놀지 마. 우리 기추자님은 실제로 미인이십니다. 아.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실물이나 예뻐요. 이게 지금 가져오는 거야. 확실하지 않지만 예쁘게 한다, 사려된다고 다만 본업이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을 공개화시키지 못한다는 거를 본인도 굉장히 죄송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벗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제가 예전에 아 기자한테 연락 온 적은 없어요? 나 기자한테 연락 받은 적 있어요? 맞아요. 나 많아요. 근데 다 많아요. 나는 답을 안 하니까 기자가 나가더라고요. 내가 그때 유일하게 메이저 보도를 한번 된 적이 있어요. 메이저 운동을 한번 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양성이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해시태그 1주년에 맞춰서 나왔어요. 아, 지난번에 한번 있어요. 저한테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작성하게 됐습니다. 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답을 잘 안 하는데 아 그러면 기자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사, 제 기사 쓴 기자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환경 안 막 써가지고 어떡하냐고 하니까, 그쪽에서 대답 받으셨대요. 처음에 뭐라고 했더라? 처음에 이름을 지워주겠대요. 죄송한데 지금 이름을 넣어서 기사를 쓰셨잖아요. 이름을 지워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대. 아,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이름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대로 기다려왔고요. 그냥 좋은 기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거의 고추장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에 관한 입덕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무슨 포인트야? 입덕 포인트? 내가? 내가 입덕을? 제가 입덕 입덕 미안합니다. 요런 게 바로 포인트 아닐까요?